마지막 세 번째 명장면까지 만나보시죠. 안녕? 신문 봤어? 응. 어떻게 찾아냈지 난 떨려. 완벽하게 끝낸 줄 알았어. 내 안경을 두고 온 걸까? 왜 안경이 안 보일까? 내 주머니에 있었어. 근데 없어. 그래, 경찰이 시를 찾았어. 그게 다야. 근데 어떻게 알아봐? 애 얼굴이 완전히 녹았는데. 어젯밤 끔찍한 사체를 발견한 데 이어 손발이 절단된 그 소년의 부모가 누군지 밝혀졌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자. 아무 단서는 없어. 조바심 낼 필요는 없어. 찾을 방법은 없어. 안경 하나 찾은 거야. 살인 도구는 없어. 그래, 하지만 우리도 찾아낼 거야. 우리라고. 아니, 너 너? 며칠 더 기다려보자. 잠잠해질 때까지 모르는 척 얌전히 기다려. 흥분하지 마.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다. 아니야, 진흙에 발자국을 남겼어. 말 아니야. 어딘가 피가 묻어 있다면. 조심했어 우린. 분명히 큰 실수했을 거야. 경찰이 안경 찾았어. 이제 곧 날 찾겠지. 진정해. 어떡하지.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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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봤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뭐 다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아, 이제 그와 나가 이제 그의 그런 이제 그런 자극을 더 요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살인까지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그 살인 도중에 있었던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경찰에게 점점 이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이제 한 장면에 담은 건데, 그리고 이제 둘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단서가 자꾸 저희로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그런 불안함과 네. 그런 긴장감을 이제 계속 보여주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넘버는 특히 평소보다 귀를 더 열어야 돼요. 귀를 더 열어라. 열어라. 왜냐면 이제 전화 끊는 타이밍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또 어떤 애는 와, 둘, 셋, 넷, 쿵 이런 데도 있고. 아. 그래서 서로의 호흡도 약간 다 시선도 귀도 열고 그러고 불러야 되는 넘버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씬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느껴야 되는군요. 네. 네. 공감을. 저희가 공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데,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이제 이곡 저 곡도 이제 본인이 좀 이제 해보고 싶은 곡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곡은 항상 꼭 맞춰봐요. 항상 해요? 네. 마이크 테스트지만 동선까지도 똑같이 전화기랑 이런 놓는 것까지 같이 하면서 그렇게 맞춰봐야 공연 때 진짜 이게 노래랑 이 전화기 놓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탁탁 맞으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긴장이 더 되고 막 쫄깃쫄깃한 그런 장면이거든요. 중간중간에 뉴스 현장까지 들어가서 계속해서 뭐가 발견되고. 맞아요, 맞아요. 막 이런 부분이 극으로 치닫기 때문에 그 호흡이 조금만 어긋나도 그 긴장감을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네. 엄청 신경을 쓰고 들어가야 그래야 본전할 수 있는. 아~ 네, 본전할 지금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명장면을 보니까 하, 얘기를 꺼내야 되나? 왜요, 왜요? 아니 이제 안경이 없어졌다고. 아, 안경. 네, 근데 이게 맞아요. 혹시 또 아직 이 작품을 못 보신 분들한테 너무 스포일러가 되나 싶기도 한데. 안경이 굉장히 중요한 매체죠. 엄청 그렇죠. 네. 중요하죠. 진짜. 뭐 물론 이게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조금만. 조금만 얘기해줘요. 네. 저희, 저와 그, 나와 리차드의 그런 관계에 대한 키가 되는 정말 중요한 이런 소품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누구에게 조종을 당한 것인지 그것을 또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럼. 진짜 잘했다, 설명. 이걸 들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안경에 좀 중점을 주고 가서 또 작품을 즐겨보면서 더 매서운 눈으로 작품을 감상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궁금하다.